또 삐걱삐걱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롭하면은 그래비티로 해가지고 내려간다고. 그치? 그래비티에서 쭉 내려간다고. 그리고 여기 이 기름을 이 구멍 난데 구멍에 구멍 났거든. 여기 열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 여기 밑에까지 들어간다. 여기까지 들어간다고. 이렇게 여기 뜨는 데 있잖아요. 여기서 들어간다고. 그러니까는 여기서 풀어주면 되거든. 밑에하고 위하고 해줬어. 근데 어저께 내가 이거를 깜빡하고 여기다 놔뒀거든. 뚜루기다 놔뒀거든 어저께. 그래서 되게 시원했어. 그래서 어저께 내가 잘때 투에다 놔두고 한 4시간 하다가 그다음에 새벽에는 원에 놔뒀거든. 근데 확실히 투가 확실히 시원해. 투가 확실히 시원해.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벌써 이게 삐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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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토해놔도 확실히 시원하거든. 이걸 다 분해한 다음에 그리스를 할까? 아니면 이렇게 해도 투해줄 수 있는가? 투해놔야지 확실히 시원해. 투해놔도 시원해. 원에 놔두는 거는 괜찮은데 투에 놔두는 게두 배를 시원해. 왜냐면 쿠 마을큐가 별로 없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한 다음에 뿌린 다음에 오늘 저녁 때 하고 내일 하고 해봐가지고 투에 놔두셔도 괜찮으면은 좀또 쓰고 안 그러면은 그리스 사가지고 그리스를 또 한번 해보려고. 왜냐면은 투에도 should survive, right? 투에도 should survive. 투에 놔두도 한 4년, 3년, 4년 가야 되는 거니까. 근데 뭐 뚜리에 놔뒀다고 하루 이틀 있다가 고장 삐걱거리면은 그리스가 답이거든. 그리스. We'll see.